저는 마석에서 온 양희자입니다.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음식 개선을 했다고 여태까지 살았는데 갑자기 암이라는 게 찾아왔습니다. 항암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고 다른 암들은 그 항암을 하면은 체중이 주는데 저는 항암을 한번 할 때마다 한 3kg 이상이 부어서 그것이 자꾸 추적이 되니까 처음 제 체중이 한 10kg 이상이 늘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정말 갑자기 체중이 많이 늘으니까 무릎을 쓸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이제 숨이 차서 정말 말하기가 힘들었고 여기 참 오고 옛날서부터 오고 싶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. 정말 공기도 좋고 박사님 매일매일 말씀해 주시는 것 또 맛있는 음식 정말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했습니다. 제가 여기 왔을 때 피 검사를 볼 때 그 적혈구 모양이 전부 찌그러졌었어요. 올바로 생긴 게 별로 없더라고요. 전부 찌그러지고 한 대 달라붙어 있고 근데 이제 그 금요일 날 다시 한번 또 했을 때 많이 그 조금 이렇게 뭐랄까 개선이 됐어요. 근데 이번에 했는데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왔더라고요.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체중도 제가 많이 좀 빠져서 몸이 가벼워서 처음에 올 때는 여기서 정말 지팡이를 짚고 얼마 못 가고 조금씩 조금씩 가던 것이 하루하루 조금씩 늘려서 그래도 피골도 갔다 오고 지금 몸이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. 근데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집에 갈 사정이 있어서 오늘 이제 가면은 이제 다음에 다시 올 겁니다. 그때는 더 좋아질 겁니다. 모두 감사합니다. 여기 오신 분들 정말 한 분 한 분 다 건강해서 돌아가세요. 감사합니다.